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이렇게 폐인같이 있다가 드디어 집 밖으로 나갑니다. 갑시다. 오늘 이용할 공유 전동 킥보드 앱 뉴론이라는 앱입니다. 어플을 켜고 이렇게 있는 녀석의 QR코드를 찍어서 타시면 됩니다. 빨라. 빨라요, 그죠? 너무 빠른데? 이걸 타는 동안에 제가 양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또 이 엑셀을 눌러야 하다 보니까 클락션도 있었네요.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못했는데 지금 타는 모습을 살짝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버려놓았던 녀석이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. 가볼까요? 계기판의 모습이고요. 지금 2단으로 집까지 빠르게 달렸는데 1단은 그것보다는 조금 느리고요. 2단은 한 20에서 25km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빠른 느낌은 아니고요. 시작하는데 1링깃 그리고 1분당 0.1인깃이 나갑니다.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달리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. 근데 날씨가 더워서 땀은 나죠.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려주면 되고요. 저희 집은 바로 앞입니다.